자, 건강한 식생활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본래 땅 위에 자라고 있는 풀 이런 거는 잘 안 먹는 기린이 이 땅 위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예. 뼈 먹어요. 그렇죠. 이 뼈를 먹는다는 그것이 그렇게 기린으로서는 이 땅 위에 있는 거 먹는 게 상당히 어떻게 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다발 다리를 쫙 벌려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학자들이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기린을 마취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키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기린의 그 피 속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뼈에는 무슨 성분이 충분해요? 예, 인 칼슘이 풍부한 것이 뼈입니다. 그러면 기린이 자기가 지금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린은 몰라요. 기린은 몰라. 그리고 기린이 인하고 칼슘 이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백혈구는 혈관 밖으로 나가서 병균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T세포는 암세포 있는 대로 가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정말 어떤 제약회사에서도 생산할 수 없는 완벽한 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지금 인간은 그거 못해요. 인간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기린도 몰라요. 기린은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는 혈당이 올라간 줄도 모르는데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결국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열어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서 태워서 혈당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서 하려면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방 병나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그 생명 유지 활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초인간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전지, 전능, 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How are control systems controlled? 칼슘 인 성분을 조절하는 그 조절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조절체계는 우리는 조절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조절체계가 조절이 되느냐?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웠으면 그것은 전지전능한 영적 존재다. 그것은 그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며 생명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이제 그 영적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답이 없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하면서 영적 존재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 영적인 존재라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주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뭐가 있다? 의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Cosmic Consciousness, 우주의식이라고 불러요. 그 사실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우주의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50일 전에 이 새끼 거북이 엄마가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놓고 떠났습니다. 떠난 지 50일 후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가지고 거북이 알이 거북이 새끼가 됐어요. 이제 이것부터가 벌써 생명이 존재하는 증거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놀라운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원자 핵을 보고 놀라운 거 아무리 찾아내라 그래도 우리 정민이만 찾아냈는데, 그렇죠? 그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거는 뭐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원자력, 핵 강력을 지배하는 더 큰 에너지가 있다. 그게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는 거죠. 여기 놀란 거 없어요? 방향. 좋았어. 예. 방향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나는 알아듣는데. 자,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들이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간다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본능 그래 놓고 그 본능이지 뭐. 그러면 이제 그 본능이 뭐고? 그건 뭐라 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단어 한마디 아는 걸 가지고 진짜 알아야 될 걸 알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본능이지 뭐. 이거는 아주 그 수박과 달게 하는.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의 과학적 지식이 명칭만 붙여놓고 해결된 걸로 뭐예요? 그냥 본인들이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명칭. 이 본능이라 그래봐 해결 안 됩니다. 그 본능이 어떻게, 그게 뭐냐, 이 본능의 정체가 뭐냐. 자, 얘들은 자기들 고향은 여기 모래구덩이에요. 바다라는데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바다가 뭔지도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거북이들, 새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먹어야 돼. 뭘 먹을지 얘들이 알아 몰라. 바다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우리 인생도 꼭 이렇구나. 응. 자, 여러분. 얘들이 사람 애기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다로 다 갈까요? 안 갑니다. 중구난방지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거북이들은 왜 바다로 갈까요? 자, 사람에게는 뭐를 줬다?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동물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가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 있는 쪽으로 가듯이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며칠기가 유전자 스위치 쪽으로 가듯이 다 그게 누군가가 뭐예요? 조절하는 컨트롤 시스템, 조절 체계가 있대요. 그 조절 체계를 조절하는 존재를 과학자들도 궁금해하고 있대요. 그 조절 체계가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가? 그 지금 이것도 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일로 가는지, 일로 가면 저기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며칠기를 움직이듯이 이 거북 새끼들을 뭐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로, 리모컨으로 뭐예요? 장난감 자동차 움직임을 조절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낫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네. 자, 뭐 지금 낳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유전자가 안 켜질 수가 뭐 없어.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뭐예요? 아, 그렇다. 번쩍하고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해서 갑니다. 얘들 최종 목적지 얘들 알아 몰라? 모릅니다. 몰라요. 엄마는 어디서 왔냐면 천 몇백 킬로 떨어진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얘들 최종 목적지가 어디게?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가봤어요. 오키나와라는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얘들은 오키나와에 도달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정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모든 생명체의 조절 체계는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자는 이 생명체 자신들이 조절할 수 없다. 그 조절자가 있다. 그게 조절이 돼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은 오키나와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엄마가 여기 괌에 와서
이 구덩이를 파고 새끼를 낳은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데 안 가고 괌에 왔게? 이제 보니까 우리 이재명 목사가 왜 캄보디아에 있는지 알겠어. 이재명 목사는 괌에도 오래 있었어요. 더운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왜 엄마는 여기 왔겠어? 여기서 태어난 거야. 맞아요. 네. 그럼 엄마가 여기서 태어난, 가만 보자. 여기가 괌이지. 내가 나중에 새끼 낳을 때도 어떻게 일로 와야 되겠네. 그 엄마의 생각하고 아무 상관 없어. 엄마는 여기가 괌인 줄도 몰라. 아시겠죠?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조절자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로 왔냐 그러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다 해야 된다고 설명해야 돼? 거북이들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럼 방향은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별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이론이 이제 그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니까요. 요즘 뭐라 그러냐면은 이 거북이 뇌, 연어 같은 물고기 뇌 속에 이런 그 금속하고 자기를 띤 물질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 여러분 차에 다 내비 있잖아요. 내비. 내비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내비를 붙여놨다고 해서 차가 목적지를 알아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지 입력은 누가 시켜야 돼? 운전수가 시켜야 돼. 거북이들은 뭐예요? 여기에 내비를 가진 뭐에 불과해? 차에 불과해요. 그 거북이가 가진 내비에 오키나와라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예요. 거북이 자기들이 오키나와, 여기 오키나와를 입력할까?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건강식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기린 얘기를 하냐? 건강한 식생활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뭘 먹냐 얘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먹는 얘기하기 전부터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거북이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자,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바다로 가는 것도 조절하는데. 참, 이거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착 태어나서, 바다로 갈 때쯤, 그 계절이 있어. 그 계절이 되면 거북이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는 상어들이 있어요. 보통 상어는 이 거북이 새끼들 침이 없고, 근데 요것들을 좋아하는 좀 작은 상어들이 있어요. 그 얘들이 이제 떼를 타서 와서 기다려요. 요것들이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서 바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상어 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바다에 그런 상어가 있고 자기들 잡아먹는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것들이, 자, 보세요. 모래사장을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예, 조금 있으면 뭐요? 절바닥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가던 놈들이 어떻게 가게? 이렇게 갑니다. 수영 레슨 받았게 안 받아. 이런 모든 신경계 통의 움직임. 이것이 배우지 않아도 누가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면 왜 이 뇌를 조절하면 움직임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내가 나 유전자를 이 조절자에게 맡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긴다. 자, 그래서 갑니다. 헤엄쳐서 갑니다. 가는데, 저기서 그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가 오고 있는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몰라요. 저게 뭔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상어가 보였다 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 뭐, 손발, 뭐, 머리 전부 뭐요? 움츠려가지고 헤엄을 안 치고 동실동실 떠요. 그러면 상어들이 저거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기능이 이미 뭐요? 다 입력이 됐고, 그거를 하나님이 스파크, 생명 스파크만 탁 보내면 그게 작동해. 그 상어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도 모르는데, 또 지가 가. 이게 거북이들이, 예? 거북이들은 엄마 거북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 거북이가 있으면 오키나와로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얘들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자. 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 보면, 뭐, 물 속에 뭐가 많아. 어? 슉슉슉슉 지나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얘들이. 아, 다 신기한 거 참 많다. 이쁜 것도 많고. 하고 이제 쫙 가다 보면, 배가 고파. 뭐가 먹고 싶어요. 뭘 먹어야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리 봐도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배는 고파.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다.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야 너도 배고프지? 나도 배고파. 뭘 먹으면 되지? 몰라. 하나님이 건강식 준비해놨게 안 해놨게. 해놨어요. 참, 치다 보면, 저 앞에 희끄무리한 것들이, 막 수백 개가, 뭐게? 해파리야. 해파리 옛날에 본 일도 없고 먹어본 일도 없어. 그런데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골칵 넘어가.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동물은 뭐를 맛있어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미 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땡겨. 자, 기린은 뼈를 봐도 땡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보면 땡겨서 먹는 거예요. 그럼 기린은 왜 자기가 뼈가 땡기는지 뭐예요? 모르 이상한 거야. 그런데 뼈를 먹으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인칼슘 성분을 뼈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뼈 봐도 뭐예요? 안 먹고 싶어. 건강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사님, 뭐 고기는 절대로 한 점도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고기가 필요한 때가 되면 뭐예요? 땡기게 돼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땡기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술이 땡긴다. 그거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땡기는 겁니다. 그건, 그거는 누가 땡기게 하는 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를 죽이려는 악령이 나를 술을 땡기게 하는 거야. 누가 저 뒤에서 박수를 되게 치네. 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뭐가 땡겨요? 이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막 하고 막 그런 막 화가 돼. 이 밥 안 먹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 마누라가 해준 좋은 음식은 밀어잡게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요? 술이나 한 잔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내가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러면 나를 죽이는 음식이 갑자기 확 땡겨. 그러니까 이게 영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 실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술이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땡기지도 않은데 악령이 들어와서 화가 왕창 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분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살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이 왕창 땡깁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 뭐예요? 막 짜고 매운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야? 스트레스를 확 받고 그러니까 막 식당 가면 막 붉은 거 막 그렇죠. 막 학생들도 뭐예요? 붉은 떡볶이 막 먹으면서 어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에 세포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 기분하고는 맞는 거야. 나의 영적 상태하고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려면, 건강해지려면,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네. 생명으로, 사랑으로 차분해져야 돼. 네. 그렇게 다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아, 해파리를 먹으니까 끝내주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파리를 먹다가 점점 거북이 새끼들이 자라갈수록 입맛이 변해요. 왜? 새끼일 때는 해파리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필요했고 조금 더 크면서 이제 입맛이 달라져서 음식물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살 것인지도 이미 창조주께서 이미 뭐예요?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 창조주의 계획을 섭리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섭리를, 자, 거북이 새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섭리해 놨는데, 사람을 위해서도 섭리해를 해 놓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대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을 나무 잎사귀를 먹도록 섭리를 해놨으나 이게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야.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막 대기를 오염시키고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산성비가 막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빗물이 산성이라 그러면 토양 속에 녹아있던 인칼슘 성분이 어떻게 해? 녹아서 흘러간다. 그 산성 액체 녹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린이 즐겨 먹는 잎사귀에 인 성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린 자신들은 자기들이 뭐 인을 먹는지 칼슘을 먹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기린에 먹는 나뭇잎 사귀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니까 기린의 혈액 속에 그게 부족하니까 그거를 아는 존재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듯이 어느 기린이 칼슘인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알고 상황이 되면 그 기린을 뼈를 먹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린이 전혀 뼈를 보고 땡기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린이 갑자기 뼈가 땡기니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프리카의 그 잔지바르라는 그 섬에 사는 이런 원숭이입니다.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아주 특집 기사로 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원숭이들이 나뭇잎 사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잘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이 잎사귀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잎사귀에 있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할 때나 뭐 오겠죠.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잎사귀를 여기에 무캄바라고 합니다. 무캄바, 무캄바. 그 참 아프리카 말에는 이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무캄바. 그 이번에 프랑스가 이제 뭐예요?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그 최고 선수상 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음바페입니다. M으로 시작해. 19살 최연소 월드컵 출전 최연소. 근데 걔는 아주 착하게 생겼어. 순하게 생겼어. 인상이 참 좋아요. 이렇게 안 생기고. 아주. 그래가지고, 최고 선수상을, 이제 개인상을 받았는데, 4억을 받았대요. 그 4억 받아가지고 얘는, 자선단체 기부했어요. 기부해가지고, 그 고아들, 운동으로 교육시키는 교육비로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그 청소년들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막 내전 일어나서 막 어릴 때부터 뭐예요. 총 들고 나서 사람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의 정신 상태가 형편없는데 거기서 지금 오직 걔네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은 스포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야 내가 축구를 해서 뭐를 해서 그러니까 축구가 이제 제일 축구해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뭐예요? 있다를 해서 그래서 그거 하라고 사학을 다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바페도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려 그러다가. 그래서 이 프랑스 그 파리 상제르맹 선수예요. 그 19살 돼가지고 벌써 거부가 됐어.
그건 이제 그러니까 롤 모델이지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문바페, 그다음에 뭐 무가파, 이런 이제 막 뭐 돈 잘 버는 선수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 누구요? 우리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 네? 네? 손흥민. 네, 손흥민이도 이제 돈 왕창 벌겠는데요. 유명하죠, 아주. 자, 뭐 벌써 돈 많이 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와서 먹어요. 그래서 이, 뭐, 머캄바란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가 전혀 안 하던 짓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3m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 쪼가리를 찾으러 가요. 그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세상에 원숭이들이 숯 먹는 걸 처음 본 거 과학자들. 자,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처음 본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왜? 얘들이 절대로 숯을 안 먹어. 안 먹는 놈들이 뭐만 먹으면? 이 머캄바만 먹으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숯은 뭐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흡수하는 기능. 아주 그래서 우리 그 간장 뭐 담글 때도 숯을 넣잖아요. 왜냐하면 그 곰팽이 그 매주 띄우는 곰팽이 독소가 있거든. 아브라독소라는 독소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강력한 발암물질인데. 그래서 우린 잘 그 건강식에는 그런 아브라독소가 있는 곰팽이 독소가 있는 그런 간장, 된장은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냥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 우리도 그 뭐 많이 쓰진 않아요. 조금씩 하지만, 뭐 그거 조금 먹었다고 해서 마음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니까 가능하면 음식에 발암물질이 없도록.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머캄바 잎사귀를 수거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머캄바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슨 영양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원숭이들로 하여금 땡기게 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숯을 땡기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땡기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럼 땡기게 어떻게 땡기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또 땡겨서 했거든. 일단 딱 땡기는데 벗어날 길이 뭐요? 뭐 벗어나고 싶은 일도 없었지만은.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에서도 반대를 했어. 아시겠죠? 나이 차이가 얼만데? 그 반대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뭐라 그랬게? 배째라. 나는 죽어도 뭐요? 한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나이예요. 목숨을 바쳐놓고 뭐예요? 결혼할 거라는 마누라니까 참. 그래서 저는 가끔씩 미울 때마다 그 생각하고 제가. 저도 막 극심한 반대를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저도 뭐요? 배째라. 그래서 우리는 배째라 부부야. 아, 땡기는데 어떡할까요? 땡기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만 보면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뼈가 땡기는 것도 그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왜? 기린에게 지금 그 뼈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원숭이들을 임박한 바 잎사귀를 땡기게. 이 원숭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수치 땡겨.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런 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런 여자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뭐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게 분명하다. 그렇게 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동서는 저보고 날강도라 그랬어. 근데 그 동서가 저를 제일 좋아해, 지금은. 자, 그래서 그 동서가, 이 막 폭탄주 제조가야. 그래서 여러 폭탄주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술자리에서는 최고 인기. 그리고 막, 이 막, 해결사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왜? 하나님 믿으면 이게 폭탄 좀 못 마시지.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아주 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아주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데 그게 건강식인데. 이런 거북이를 보나 기린을 보나 원숭이를 보나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땡기게 뭐예요? 해 주시다. 그래서 이런 일도 제가 봤어요.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 여자는 도마도를 싫어하고 남자는 도마도를 좋아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들었으니까 여자가 도마도를 뭐예요? 도마도가 막 땡기더라. 임신 중에 도마도 그렇게 땡겨. 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도마도를 좋아하는 남편 유전자를 타고 나빴어. 그래서 아기 탁 낳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 그래서 자, 그런 모든 현상들을 다 깊이 우리가 보고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절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볼 때 뉴스타트의 그 건강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뭐요? 없다는 것을 일단 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야 계란이 뭐요? 다 땡긴다. 그러면 자
계란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보내는 뭐요? 신호구나. 그래서 이 계란에 대해서 요새 이 영양학계에서 아주 새로운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바인데, 옛날에 저도 계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막 계란 먹는다 그러면 노른자에는 딱 빼놓고. 왜?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그게 상식화돼가지고, 안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이 계란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여러 실험을 해봐도 계란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증거는 뭐예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어. 안 나와. 그래서 계란을 막 먹이면서 실험을 뭐 하루에 계란을 3개씩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먹여놓고 나중에 피검사하면 콜레스테롤이 전혀 안 올라가.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계란이라는 것은, 모든 영양소가 뭐예요?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만 뭐예요? 필요한 양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하여튼 그 무슨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란을 땡기면 땡기면 아마 일주일에 한두 개 는 먹어요. 그래서 안 땡기면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건강식이란 그래서 뭐 회는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어볼 뭐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물어볼 필요 없다 그러 놓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회는 막 실컷 먹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영양소는 하여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에이, 균형이 중요하니까. 균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왜 먹고 싶은지 이게 정말 정신님이 먹으라고 하는 건지 잡신놈들이 먹으라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자리예요. 그 구별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여러분 이게 알래스카에서 있는 현상인데 이 산 염소들 산 꼭대기에서 사는 염소들이 이제 이렇게 소금바위 하고 새끼도 있어 그렇죠 소금바위 이게 희끗희끗한 소금이에요 와서 이걸 핥아요 핥는데 와 그런데 자기들이 살던 곳하고 그 소금바위가 소금바위 사이에 이렇게 뭐요 위험한 강이 있어. 그래도 뭐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소금을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먹다가 그래서 소금 먹고 아마 이게 저장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희한하게 그 갈매기들도 소금기를 따로 저장하는 부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몸에 소금기가 너무 넘쳐나지 않도록 그래서 조절 기능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여러분이 자꾸 회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길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물고기들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생명책이니까 이 창조주는 물고기들 여러 종류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으려거든, 해물을 먹으려거든, 어떤 해물을 먹으라 하는 그러한 충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책인 거예요. 그 먹는 것도 이런 거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먹지 말고 라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이라는 데 보면 이제 해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는 막 절대로, 저는 소고기, 닭고기를 옛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닭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못 먹어, 아직도 못 먹고. 소고기도 기름 있는 소고기는 뭐 마블링 그랬었잖아요. 저는 막 그 딱 못 먹어요. 못 먹고. 정소고기를, 소고기라는 소고기인 음식이 땡기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냐면 장조림. 그 장조림은 특징이 뭐예요? 기름이 없어야 돼요. 기름. 기름이 없고 피를 뭐예요? 다 뽑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아주 맛있는 양념 간장에 뭐예요? 탁 졸인 건데. 옛날에 막 밥 한 술 떠서 장조림 해서 엄마가 올려서 막. 그래서 그 사랑 맛, 그것은 이제, 그리고 그 장조림 한번 얻어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조림 생각이 가끔 나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또 생각나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한항공 이제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비빔밥, 요즘은 뭐 돈에 낀다고 그러는지, 옛날에 처음 비빔밥이 대한항공에 기내식으로 등장했을 때는 장조림이 나왔습니다. 아, 그때요. 그 이상구 박사는 고기 안 먹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옆 사람 안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상 박사 고기 먹는다 막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네, 채식이면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수중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여러 번 했더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자,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 지느러미에 비늘 있는 거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막 대부분이 잘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전복, 그 다음에 그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그 찌면 동글동글해져요. 그래서 탁탁탁탁 잘라놓으면 초장 쫄깃 끝내죠. 근데 그런 거 다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잖아. 그래서 뭐 멍게, 뭐 해삼 이런 거 다 끝나버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가 장어구이 끝내. 장어 뭐요? 비늘 없어. 그래서 제가 원래 부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해물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건 어떤 게 있어? 예, 조기, 응? 도미, 뭐 우럭, 뭐 이런 거, 그 연어, 뭐 이런 거,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아무도 뭐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구약 성경이나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대개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다 옛날 구약에 있는 얘기니까 이거는 별 지금 우리가 뭐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쳐버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 저는 이제 뉴스타트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도 이 하나님 말씀치고 과학적 의미가 없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저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정말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한 기계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만큼 과학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발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그 암 전문가들이 가장 악질적인 발암 물질로 생각하는 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두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어디에 많은가 하면 채소에 많습니다. 이게 채소에 많은데 본래 싱싱한 채소에는 아질산염이 많은 게 아니고 이 싱싱한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그 절인 채소가 뭐예요? 뭐 김치, 장아찌, 뭐 이런 거예요. 일본식으로는 뭐 닭광, 뭐 나나찌개, 찌개모노, 응? 네, 그 다 절인 채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절여지면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돼요. 근데 아질산염 이 자체는 전혀 발암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아민 어디서 오냐면 이게 해물로부터 와요.
예. 해물로부터 오는데 아민 함량이 다 각각 생선들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아민의 특징은 꼬릿꼬릿한 그런 맛과 향, 냄새를 피우는데 아민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오징어예요. 그래서 오징어는 뭐예요? 조금만 놔둬도 어떡해요? 꼬릿꼬릿한 냄새. 그리고 게, 새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민 함량이 많고 아민 함량이 제일 적은 것들이 방금 얘기한 비늘 있고 진얼음 있는 이런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아질산 아민이 굉장한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 중에 아마 최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아질산 아민이 형성이 되겠어? 채소하고 해물하고 만나는 곳이 어디까? 그러면서 채소가 절여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젓갈김치. 자, 김치라는 건 채소가 절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젓갈로. 그런데 뭐 꼴뚜기 젓도 넣고 새우 젓도 넣고 뭐, 아민 함량이 많은 거. 그러니까 제일 아질산 아민 섭취가 높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게? 예? 네? 예, 네, 해안 지방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예. 네.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남부 해안 지방 사람들은 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서 주로 이 아질산 아민이 들어가면, 식도암, 간암, 위암들을 일으켜. 예. 네. 그래서 그런 암 종류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암이다 그러면 간암 아니면 위암 둘 중에 하나였어. 요즘처럼 뭐 전립선 암이니 폐암이니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어. 뭐 림프 암이니 뭐 백혈병, 그건 저 없었어요 도대체. 그런데 이 공기 오염이나 이 음식물 오염 다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짜고 맵지만 않다면 그 짜고 매운 김치를 먹어가지고 아질산염의 섭취가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뭐요? 오징어가 들어갔다 하면 우리 위장 속에서 뭐요? 아질산암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치 먹고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뭐예요? 아질산 아민이 적은 거, 비늘 있고 진얼음이 있는 것만 좀 먹어라. 참 하나님도 자상하지요. 예, 네, 자상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회가 땡기거든. 예. 네. 그런 생선을 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아민 함량이 많은 것들은요 대개가 다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조개, 전복, 뭐 게, 새우, 뭐 이런 것들은 더러운 하천의 바다로 이제 들어갈 때 조개도 뭐 청소부요? 모래 청소부야. 모래 속에 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청소부로서 만든 거는 먹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건강식의 가장 근본적 원칙이 뭐예요? 채식. 그래도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나는 채식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린 보고, 기린아 뼈 좀 먹어라. 그러면 기린이 탁 들어서, 하나님, 말이 달라졌네요. 나는 채식만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뼈를 먹으라 그래요? 응? 그런 꼴통들이 되지는 이제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채식을 해라 그러면 예, 고기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이래서 하는 사람. 응? 그래서 좀 항상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뭐예요?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건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